여보,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계란 하나를 이렇게 두릅니다. 이렇게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섞어줘요. 그러면 굉장히 면도 부드러워지고 국물도 부드러워지고 맛이 또 색다른 짜파게티가 됩니다. 잠깐 마트 가고 있습니다. 라면이 저희 집은 없어가지고 짜파게티는 동네 마트 왔습니다. 짜파게티. 오늘 재료는 짜파게티하고 계란 한 개. 요거면 충분합니다. 우선 물을 물 뜬 거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가스 켜고 간지는 열어놓고 간을 빼놓고 네, 계란 이번엔 마지막에 넣으면 짜파게티가 훨씬 맛있어지거든요. 넣고 저어줍니다. 풀어줘요. 노른자를 풀어주면 마지막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짜파게티가 이러면 준비 끝입니다. 잘 섞어줍니다. 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라면 면부터 넣어주고 브레이크 같이 넣어줍니다. 저는 중간에 잘 익으라고 뒤집어줍니다. 잘 익으라고 면을 풀어주고요. 뜨거워. 공기와도 조금 접촉하도록. 이러면 면이 탱글탱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들어주고 잘 익으라고 섞어줍니다. 자, 면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불을 잠시 끄고 국물을 저는 다 빼지 않고 조금 많이 남겨둡니다. 자, 브레이크 넓게. 이거 분말 스프죠? 과립 스프라고 하네요. 이렇게 뿌려주고, 다음엔 짜파게티에 있는 올리브 조미료도 넣어줍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 스프 다 넣어줬으면 다시 불을 켜고 중불로 좀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잘 섞어주고요. 양념이 좀 면에 배일 수 있도록. 보통은 이렇게 익혀서 먹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계란 하나를 이렇게 두릅니다. 이렇게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섞어줘요. 그러면 굉장히 면도 부드러워지고 국물도 부드러워지고 맛이 또 색다른 짜파게티가 됩니다. 아내가 요거 맛있다고 예전에 한번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끓여준 적이 있어서.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짜파게티가 또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서 짜파게티 끓이고 있습니다. 하나 끓인 걸로 좀 나눠 먹을 거예요. 밤이라 많이 먹진 못하고 또 아내가 수술해가지고 원래 밤 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조금만 좀 줄 생각입니다. 맛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건 서진이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냄비 받침대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이제 완성된 라면을 와이프는 예쁜 그릇에 좀 담아주고 네, 한 젓가락밖에 이제 못 먹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요만큼만 줄 겁니다. 요만큼만 조금만 먹어봐요. 꼬고 씹어. 많이 30분 한 30번 씹어야 돼. 넣어봐. 어때? 기가 막히지? 응. 오빠가 끓여준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지? 응. 근데 뭐 복대차고 라면 먹는 게 되게 웃긴 거 알아? 뜯지 마. 맛있다. 맛있지? 아, 육개장도 먹고 싶어. 근데 육개장은 좀 이따가.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맛있다. 맛있지? 너 이거 먹으면 2시간 있다 자야 돼. 응.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분 음식 먹고 30분 30분 앉아있고 30분 운동하고
표현을 해봐 맛을. 오빠가 해준 짜파게티 맛이 어때? 짜파게티 맛이지. 짜파게티 맛이야? 남 계란이 들어갔잖아. 맛있어. 응? 맛있는데 지금 꼴랑 이거밖에 안 줘서 화났어. 난 한 젓가락 더 줄게. 소사해. 아직 오빠는 한 젓가락도 안 먹었다. 양념 많은 많이. 양념 많이? 우리 애기 양념 많아? 면보다 양념이 더 좋아. 자, 더 먹어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됐어. 응? 잘라. 안 잘라져 나무 젓가락이랑. 응. 꼭 씹어 먹어요. 천천히 먹어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열라면을 좋아해요. 짜파게티보다. 짜파게티도 물론 맛있는데 열라면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열라면 먹는데 오늘은 아내가 짜파게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덕분에 야식으로 짜파게티 먹습니다. 역시 계란을 넣어야 돼. 그리고 또 짜파게티, 그리고 라면 하면 또 파김치하고 저희 또 맛있게 또 지인분이 요리해 주신 게 있거든요. 반찬?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침 또 이런 게 있네, 그지? 이것도 원장님이 준 거 둘 다. 파김치에 라면은 파김치야, 그지? 응. 깍두기도 맛있어. 자, 파김치 두 개. 기가 막히다. 이건 무. 고추의 무김치입니다. 이거 엄청 맛있어요. 파김치. 면을 감싸서 이래서 야식을 먹는구나. 응. 그지? 시큼한 냄새가 너무 맛있어. 이것도 면에 감싸서. 제가 면을 좋아해서 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지? 여보, 상표에 면사랑 있는 거 알아? 어? 상표에 면사랑? 회사 이름 면사랑. 어, 옛날에. 응. 이거 지인분이 해주신 건데 이거 좀 색깔 나요. 무하고 부추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다 먹었어? 응, 잘이야. 물은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쑥 내려가서? 아, 그런 거? 음식물이. 그래서 물을 먹지 말라는 거잖아. 물 종류를. 그래서 30분 있다가 물 마시라는 이유가 그거잖아. 불은 조심하도록. 자, 요리의 끝은 언제나 설거지입니다. 먹었으니 설거지 해야겠죠?
오늘 영상은 요거 설거지하는 남자 제목.